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233페이지 임목 등기와 명인 방법에 의한 물권 변동이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우리가 등기 방법이 공시 방법이죠. 대외적으로 권리자임을 보여주는 공시 방법이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죠. 그죠? 근데 이두 가지 가지고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갑이라는 분이 농사 짓는 분인데 배추밭입니다. 배추밭에 배추씨를 뿌려가지고 배추가 이제 몽글몽글 기어 나왔어요. 근데 을이라는 상인이 나타나가지고 아직 수확기도 안 됐는데 요 배추밭에 배추를 전부를 다 팔래요. 이거 우리가 밭대기라고 하죠, 통상적으로. 지금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도 다 밭대기예요. 위탁재배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이 배추밭에 배추를 매매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부동산은 등기해줘야 되고 동산은 점유를 이전해줘야 되잖아요. 이 배추밭에 배추는 부동산입니다. 왜요? 토지에 정착돼 있는 물건이니까요. 근데 배추밭에 배추를 뭐할 방법은 없어요? 등기할 방법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요두 가지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판례가 두 가지를 제외한 기타 공시 방법, 대외적으로 권리자임을 보여주는 방법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요걸 우리가 명인 방법이라고 하고,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관습법상 공시 방법이란 말을 씁니다. 따라서 나머지 공시 방법, 대외적으로 권리자임을 보여주는 방법이니까 두 가지를 제외하고 어떤 형태든 요 배추밭의 배추가 을의 소유라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죠. 가장 쉬운 방법은 뭐죠? 팻말을 세우는 거죠. 팻말을 이렇게 군데군데 세워가지고 을거 이렇게 적어놓으면 요 배추밭의 배추가 을의 소유라는 것이 대외적으로 보여주게 되고요. 그러면 요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갑은 을에게 요 배추밭의 배추를 팔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명인 방법이라는 것은 등기와 점유를 제외한 대외적으로 권리자임을 보여주는 방법을 말하고요. 배추밭의 배추나 수막과 같은 지상물을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거래하기 위해서 쓰이는 거죠. 교재 보시면은 233페 중간에 양가를 위반해가지고 명인 방법에 의해 공시할 수 있는 물건, 수목의 집단, 미분리 과실, 사과밭의 사과 생각하면 되겠죠? 잎도, 서 있는 벼입니다. 벼, 그다음에 인삼, 합친 뭐예요? 농작물이죠. 그래서 수목의 집단이나 농작물들을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거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생각해 볼게 있어요. 배추밭에 배추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만약에 수목의 집단 나무라고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적어볼게요. 수목의 집단 수목에 대해서는 명인 방법으로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거래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수목의 경우에는 수십 년 가잖아요. 근데 이 팻말 같은 것들을 명인 방법은 한 1년만 지나면 색이 바래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완벽한 공시 방법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회는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또 수목의 경우에는 따로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요 수목의 경우에는 명인 방법으로 거래할 수도 있고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를 통해서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으로 거래할 수가 있는 거죠. 다 왔습니다. 자, 생각해 보자고요. 명인 방법을 통해서 거래할 수 있다는 말은 명인 방법을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는 말이죠. 또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수목의 경우에는 소유권을 이전할 수도 있고요. 임목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명인 방법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그거는 안 된다. 왜냐하면 완전한 공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명인 방법은 소유권을 이전할 수는 있지만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고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한다면 수목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전할 수도 있고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명인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판례는 양도담보 설정은 가능하다라고 최근에 판시하고 있습니다. 양도담보라는 것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거든요. 근데 명인 방법은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으니까 양도담보 설정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물권의 소멸해가지고 소멸 원인해서 쭉 나오죠.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목적물이 멸실되면 물권이 소멸되겠죠. 항상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법률행위, 계약이나 단독행위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해야 되고,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목적물이 멸실되는 것은 사건이고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멸실되는 순간 등기하지 않아도,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소멸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측에 소멸시효입니다. 일단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용익물권과 채권입니다. 따라서 용익물권만 소멸시효의 권리고요. 20년입니다. 나머지 점유권, 그 다음에 소유권, 담보물권을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용익물권은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대립되는 거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물권의 포기죠. 자, 물권의 포기. 단독행위죠. 기억나시나요?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점유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거든요. 따라서 매치든 해치든 물권을 포기하는 것은 단독행위입니다.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말소 등기를 해야 물권이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나온 것이 공유 지분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그 공유 지분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려면 말소 등기를 해야 된다. 왜요? 공유 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니까. 단독행위는 법률행위고, 포기했다는 이유로 물권이 소멸되려면 말소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 넘겨보시니 뭐가 나오냐면, 물권의 혼동해가지고 236페이지, 237페이지, 238페이지까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죠. 자, 이 물권의 혼동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사례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지문으로. 동일대 문제는 잘안 나오는데, 사례이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도구도 단순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나서 교재를 한번 꼼꼼히 읽어보면서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면 되고요. 어차피 사례 문제니까 교재를 읽어보니까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른다. 그래도 문제를 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정리해 드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개념부터 생각해 볼게요. 혼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에게 두개 이상의 권리가 존재하고 있어요. 두개 이상의 권리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쓸모없는 것, 불필요한 것은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데 또 우리가 혼동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순간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아니,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전세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갖게 된 거죠. 두 개죠. 근데 이 소유권만 있으면 되지 굳이 전세권을 중복해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전세권은 자동으로 소멸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는 거죠? 혼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역으로 두개 이상 권리가 있더라도 여전히 필요하다면 그때는 소멸되지 않겠죠. 그죠? 두 가지입니다. 첫째,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자, 전세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전세권은 소멸해야 되고 이것이 혼동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전세권의 병 앞으로, 을 앞으로 저당권 이미 설정된 상태예요. 근데 만약에 갑이 중복해서 소유권을 가졌다는 이유로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도 소멸하기 때문에 이 제3자 저당권자가 피해를 보겠죠. 이때는 이 전세권 혼동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소멸될 권리가 다른 사람,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죠. 두 번째,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요? 후순위 권리.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그 부동산의 갑 앞으로 1순위로 전세권이 있고요. 2순위로 을 앞으로 저당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전세권자가 1순위로서 배당을 받고요. 남는 게 있으면 저당권자가 받거든요. 근데 이 전세권자가 만약에 돈을 더 줘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이 전세권이 만약에 소멸이 된다면 을이 1순위가 돼가지고 갑이 뭐하게 돼요?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이때는 갑의 전세권은 혼돈으로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습니다.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요? 후순위 권리가 있을 때죠. 물론 소멸될 권리보다 선순위 권리가 있을 때는 당연히 혼돈으로 뭐가 되겠어요? 소멸이 되겠지만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는 혼돈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 거죠. 다 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점유권 광업권은 혼동되지 않습니다. 혼동되어 소멸되지 않습니다. 왜 광업권이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지 이유는 제가 소유권 할 때 말씀드렸고요. 이 점유권이 혼동되지 않는다는 거 이해되잖아요. 자,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니까 점유권이 있는 거죠. 저는 이 안경을 왜 쓰고 있냐면 돈 주고 샀어요. 다시 말하면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고 두 가지 권리가 있다는 얘기지. 이 안경에 소유권이 있다는 이유로 점유권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멸되는 건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점유권, 광업권은 혼동으로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이에요. 간단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교재에 판례까지 나와 있고 사례가 나와 있는데 그렇게까지 자세히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시 말하면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내용만 정확하게 공부하시고 문제 가지고 뭐 하시면 돼요? 연습하면 되는 겁니다. 끝입니다. 자, 239페이지 하단에 오시면 이제 공용징수와 몰수가 이루어지면 물권이 뭐가 됩니까? 소멸이 됩니다. 끝이죠. 자, 이제 물권법 총론이 끝났고요. 드디어 245페이지 점유권으로 갑니다. 자, 일단 점유권이 뭐냐? 훔쳤든 뺏었든 돈 주고 샀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고요. 이러한 점유권은 본권인 소유권과 구별해야 되는 거죠. 자, 복습이죠, 여러분들.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니까 점유권이 있고요. 저는 이 안경을 쓰고 있는 이유가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정당화 시켜진 유인 본권이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안경을 훔쳤어요. 그러면 훔쳤더라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니까 저에게 뭐가 있는 거죠? 점유권은 있는 거고 훔쳤기 때문에 정당화 시켜주는 유인 뭐는 없어요? 본권, 소유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점유권과 본권 항상 구별하셔야 되고요. 이 점유권은 공부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문제 풀면 잘 틀리세요. 이유는 뭐예요? 문제가 점유권이 나왔는데 자꾸 머릿속에서 뭘 가지고 문제를 푸시는 경향이냐면 소유권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점유권에 대한 문제를 푸실 때는 무엇을 개입시키면 안 돼요? 소유권을 개입시키면 안 된다는 거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245페이지 하단에 점유의 개념에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넘겨오시면 요건해가지고 점유에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지배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한번 쭉 읽어보시고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근데 하단에 그 동그 3번 해가지고 점유 설정 의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점유권을 갖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점유권을 갖겠다라는 주관적 의사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그 물건이 나에게 있다는 정도의 인식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인식을 우리가 점유 설정 의사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 제 쪽지에다가 민법 선생님 나가 디저라에게 조그맣게 적어가지고 제 뒷주머니에 넣어놨어요. 근데 뒷주머니에 있으니까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 쪽지에 대해서 점유권 행사하려면 그 물건이 있는지는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 통솔과 판례는 사실상 지배하고 있고 거기다가 그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인식 정도는 필요하다. 따라서 점유 설정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통솔적 태도입니다. 그러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점유의 관념어가 나오죠. 자, 여기서부터 생각해보자고. 자, 지금 제가 계속해서 훔쳤든 뺏었든 돈 주고 샀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상 지배와 점유권이 일치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것이 불일치되는 예외가 있어요. 우리가 점유의 관념화라고 하는 거죠. 이것만 또 생각하면 또 끝났어요. 예외적인 건데. 그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죠. 불일치되니까. 첫째,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불일치되는 경우와, 그죠? 반대로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불일치되는 경우, 요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없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점유 보조자라고 하는 거죠. 자, 교재 24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195조 법조문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가요.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라 한다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가사상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가정부나 파출부가 떠오르시면 되고요. 영업상이라는 말 속에서 뭐 점원이나 알바생을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 사람들은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도 점유권이 없어요. 왜냐하면 타인의 지배와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가정부나 파출부 점원처럼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은 점유권이 없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뭐라 그러죠? 점유 보조자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의인 거죠. 자, 우측에 보시면 요건 해가지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고 나와 있고 2번에서 점유 보조 관계, 예를 들어서 뭐 가정부다, 점원이다, 알바생이다 이런 보조 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점유 보조 관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법인의 대표 기관은 시험법이니까 아실 필요가 없고 우리는 부부와 자기 물건을 아시면 되는 거죠. 첫째, 부부. 처는 점유자이지 점유 보조자가 아니다. 자, 점유 보조자는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는 관계잖아요. 부부는 지시 명령 관계가 아닙니다. 평등한 거죠. 그래서 남편이 처에게 지시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요. 부인이 남편에게 지시 명령하는 것도 아니니까 처든 남편이든 또 다른 점유자인 것이지 점유 보조자일 수는 없어요. 이거 우리 판례예요.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자고요. 야,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건데 어떻게 이런 판례가 있느냐, 무슨 재판까지 있느냐,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없다라는 말은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점유자야 됐죠.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처 스스로가 나는 점유보조자이니까 나에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다라고 스스로 주장한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처는 점유보조자가 아니라 또 다른 점유자이기 때문에 처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가 정당하다라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도 점유자라는 말은 처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신의 소유물, 소유물에 대해서도 점유보조자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점유권을 공부하면서 소유권을 대입시키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유권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에요. 소유권이 있든 없든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점유자인 거예요. 따라서 소유권이 있더라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점유보조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엄마가 3살 먹은 딸 아들에게 3발 자전거를 사줬어요. 그럼 이 3발 자전거 누구 거예요? 아들 건가요? 엄마가 분명히 이랬겠죠. 아이고, 우리 이쁜 아들, 내가 3발 자전거 사왔다. 너 가져. 준 겁니다. 증여한 거죠. 그죠? 너 1년 동안 빌려줄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소유권은 누구에게? 3살 먹은 아들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아들은 이 3발 자전거를 지배하는 데 대해서 엄마의 지시와 명령에 따르는 거죠. 큰 길 가서 타지 말아라. 밤늦게 타지 말라. 라고 엄마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지배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소유자지만 뭐인 거죠? 점유보조자인 거죠. 아이고, 이거 잘못됐다, 그죠? 다시 말하면 소유권이 있든 없든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면 이 사람도 점유보조자니까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점유보조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효과입니다. 효과, 뭐 간단한데 일단 점유보조자도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력 구제권은 인정이 됩니다.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부분이지만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스스로 힘으로 구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고요. 점유권에 기여한 물권적 청구권인 점유 보호 청구권을 뭐 할 수 없는 거죠?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점 보시면 1.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니까 점유보호청구권이 없다. 다만 자력구제권은 인정이 된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점유를 취득하는 상실이라는지 여부는 점유보조자를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3번, 4번 복잡하게 나와있는데 그런 게 없고 4번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뭐여야 돼요? 점유자이어야 하니까요. 자, 간접 점유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애매한데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자죠. 그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간접 점유자. 자, 법 좀 읽어볼게요. 248쪽 페이지 194쪽입니다. 지상권, 전세권, 지득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죠. 그럼 여기서 뭐가 떠오르세요? 임대차가 떠오르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임대인처럼 자신의 물건을 타인에게 지배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배하지 않지만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 우리가 뭐죠? 간접 점유자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교재 하단에 보면 요건에서 1번 임차인과 같은 사람이 직접 점유해야 된다. 2번 임대차 같은 점유 매개관계가 있어야 돼.
교재 읽어보실 때, 이 점유 매개관계란 말이 잘 안 들어오거든요? 안 들어오니까 그냥 우리는 임대차로 바꿔서. 임대차 같은 점유 매개관계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효든 유효든 따지진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우측에 보시면 3번에서 뭐가 나옵니까? 효과가 나오죠. 효과. 자, 예를 들어볼게요.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갑이 누구예요?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인 거죠. 그래서 이 집에 현재 누가 살고 있냐면 임차인 을이 살고 있으니까 을은 이 주택에 대해서 뭐 하겠습니까?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뭐죠? 점유자인 거죠. 근데 갑은 임대인은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법 194조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 데 불구하고 점유권에 있는 거니까 이 갑을 우리가 뭐라는 거죠? 간접 점유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특별히 여기서 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을은 그냥 점유자라고도 하고요. 갑과 구별하기 위해서 직접 점유자라고도 해요. 뭐 쓰도 되고 안 쓰도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할 겁니다. 효과입니다. 자, 하나의 건물에 갑에게도 을에게도 모두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점유권이 충돌할 수 있어요.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누구의 점유권이 더 센가? 직접 점유자의 점유권이 더 세다. 따라서 갑은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점유보호충고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을에게는 행사하지 못하고 을이 갑에게 점유보호충고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다. 그럼 결국은 간접점유자에게도 점유권이 있고 점유보호충고권이 있다는 말은 직접점유자에게 행사하지 못하고 제3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을이 살고 있는 집을 병이 불법으로 침탈을 해서 을을 내보내고 병에 직접 거주하고 있다면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이 있고 점유보호충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갑은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3자에게. 주의하실 것은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병도 갑도 아닌 을인 거죠. 그래서 갑은 원칙적으로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을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을이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자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죠. 자,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이 있으니까 점유보호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지만 누구에게는 행사하지 못합니까? 직접점유자에게는 행사하지 못한다. 침탈을 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해서 행사할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원칙적으로 자신에게 반환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점유자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여야 되고요. 직접점유자가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자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끝입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249페이지 2. 직접점유자의 간접점유자에 대해 정하겠지 말씀인 거고 3. 직접점유자의 간접점유자의 대의관계에서 제가 열심히 드린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읽어볼 것은 249페이지 하단에 동그라미 니은번이죠. 니은번. 즉,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 매개자에게, 직접점유자입니다. 임차인 매개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 매개자가 그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자기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특히 교재에 이제 침탈의 개념이 나오는데 이 침탈에 대한 개념은 뺏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점유보호청구권 할 때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자, 넘겨보시면은 점유권의 상속, 결론이 뭐예요?
점유권도 상속된다. 193조 해가지고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죠.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확인 문제입니다. 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1번. 민법상 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적 지배관계를 가지려는 의사, 점유 설정 의사입니다. 필요하다, 맞는 질문. 2번. 상속인의 경우에는 사실상 지배가 없어도 점유의 성립이 인정한다. 맞나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점유권은 상속이 되잖아요. 그럼 제가 예를 들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제주도에 계시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가지고 있던 점유권도 저에게 뭐가 돼요? 상속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저는 저희 아버지 물건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뭘 갖게 되는 거죠? 점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2번은 맞네. 3번.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왜요? 점유권이 없으니까. 3번. 4번. 간접점유자는 점유권이 없다. X. 간접점유자란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답은 4번이죠. 5번. 간접점유를 성립시키는 점유 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가 있겠죠? 뭐, 또다시 만약에 병이 정에게 전대를 했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을이 병에게 전대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을도 이제 뭐가 됩니까? 간접점유자가 되고 병만 먹어야 직접점유자니까 하나의 물건의 간접점유자가 둘이 되는 거죠. 중첩적으로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 시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주에 페이지 251페이지에서 점의 모습, 점의 태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